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는 게 그렇게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인가요? 제 마음을 생각해 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덮어주실 수 없으신 거예요? 그거 하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냐고요?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, 아버지. 좀 앉아라. 너 외국에 나가서 잠시 공부 좀 더 하고 오는 게 어떻겠냐? 네? 잠시 나가 있다 보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. 그러고 나서도 네가 그 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애비도 다시 생각해보마. 아버지. 하지만 지금은 용납이 안 된다. 이게 하루 이틀 말로 설득해 될 일이 아니야. 지금 당장 허락해달라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좀 갖자는 거 아니냐? 네가 나가서 공부할 만한 데는 애비가 알아보마. 현우를 어딜 보낸다고요? 외국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면 어떻겠냐 그 얘기했어요. 저 안 나갑니다. 현우야. 저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. 그렇다면 집에서 이렇게 부모하고 끝끝내 싸움을 하겠다 그거냐? 저 보기 힘드시면 제가 따로 나가 있겠습니다.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너?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근데 아버지가 저 보기 힘들어 하시면 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외국으로 나가진 않겠습니다. 생각은 해봐라. 아버지 괜히 그러는 거 아니다. 여보. 네 애비가 외국에 나가라고 하냐? 네, 할아버지.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. 길이 험하면 돌아서 갈 줄도 알아야지. 너희들 젊은데 서로를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. 하지만 할아버지. 그렇지 않고서 집을 나가 따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주무세요, 할아버지. 그래. 난 현우 내보낼 수 없어요, 여보. 지금 우리한텐 시간이 필요해요. 당신은 보기 싫은 자식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난 안 그래요. 난 현우 없으면 못 산다고요. 내가 지금 저놈 보기 싫어서 그래요? 이대로 지낸다는 건 서로 못할 짓이라 그래요. 그러다 그 애까지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요. 현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라고요.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저놈 안 보는 거지. 자식 안 보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당신은 참 편하겠네요. 당신도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좀 생각해봐요.